전남도 선관위가 트르키에 위치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7일 트르키의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가 있는 선거인을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됐는데 이를 위반하면 선거법 제166조의 2와 16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